어디 가나요? 밤 탈출을 하러 갑니다. 진짜 너무 기대돼, 그치? 완전 급박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서두를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2분 남았는데? 2분 남았답니다. 아, 배고파. 근데 오늘은 진짜 홍대가 완전 한산해요. 지금 아침이라서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봤어. 짜잔, 코드케이크. 몇 층이지? 3층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진짜 옛날부터 되게 오고 싶었던 방탈출 카페인데 오늘 드디어 급 결정해서 왔어요. 거기 왜 칠하는 거야? 조잡 그 자체. 시계 떨어지면 안 돼. 별로 자랑스럽지 않네. 짜잔, 사진이 나왔어. 마음에 들어. 저희는 방탈출을 마치고 나왔어요. 솔직히 그 한 사람당 28,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6,000원 했는데 방탈출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진짜 방이 되게 넓어가지고 완전 만족스러웠어요. 그치? 응.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해요. 짜잔. 아! 진짜 귀여워. 뒤에 귀엽고 좀 징그럽다. 왜 그래? 저 뻐큐 고양이 또 있어. 아주 야무지게 뻐큐 하는데. 왜 이렇게 뼈를. 밥을 먹으러 왔어요. 뿌려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뿌리면 어떡해. 내 의상 물어보면서, 뿌리면서 물어보면 어떡해.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아니야, 낳고 있어. 낳고 있는데 낳은 게 느껴져? 응.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구나. 나쁜 점보다 0.05mm 줄었습니다. 근데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가볍게 지내도 좋을 텐데 막. 짜잔. 1일 함정 굿즈도 있대. 1일 함정 굿즈? 1일 함정 굿즈가 있다면 또 가봐야겠는데. 근데 1일 함정이면 오늘은 벌써 다 나가지 않았을까? 그럴까? 아 귀여워. 지금 입장 못하나봐. 근데 그치? 너무 예쁘다. 지민아 와봐. 들어줄게. 야, 우리 진짜 못 들어봤다. 지민아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뭐 하는 거야? 왜 뚝딱거려? 왜 뚝딱이 됐어? 짱 귀여워, 진짜, 진실. 와, 사진 찍어달라. 좋아, 들어봐. 저희, 네. 인형의 집 컨셉에서 비밀을 꺼, 저희, 리빙룸이랑 키친 표현한 공간이고요. 제가 아기자기한 현장에서 옷을 다 도자기로 제작을 했어요. 손 다치시지 않게 눈으로만 감상드리고요. 네. 이쪽 소파랑 앞에 의자 앉으셔서 사진 촬영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불러보세요. 네. 귀여워. 여기 앉아볼래? 아니 난 이제 그만 찍고 싶어. 아 왜? 안 더워. 아 난 그만 찍고 싶어. 이 비숑 머리가 걸려. 어 안 돼. 내 내로 보이면 안 돼.
신기하지? 어, 이게 다 도자기야. 그니까 신기해. 이런 거 너무 아기자기하다. 얜 누구지? 김달래. 뱃새다, 뱃새. 나중에 사진 찍은 거 공유 중? 공간 찍고 있어? 굿즈 있었으면 좋겠다. 갈까?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사탕 좀 판매 중이고요. 편히 착용해보세요. 이게 저거 아니야? 아, 네. 우와! 이거 사탕이야? 이건 굿즈 아닐까? 진짜?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럼 먹을 순 없을까? 먹는 걸까? 되게 추잡하게 빨아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너 하나 사갈래? 뭐? 어? 저 캔디. 핸드폰? 응. 귀여워. 저 너무 귀엽다. 궁퉁아져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나오네? 귀엽다, 진짜. 봐봐, 나. 완전한 역광이라 하나도 안 나오지. 아, 그래? 하나도 안 나? 너무 가벼운데? 소리 너무 관동력 쩌는 거 아니야? 옷가게에 왔어요. 어라운드 코너만 오늘 두 번째. 오늘 여행 예진아 너가 저거 낀 이후로 노래를 계속 나. 언니? 어? 어 미안. 조용히 해줘. 오늘 뭐? 오늘 이후로 뭐? 아니 오늘 컨셉 알아냈어. 뭔데? 오늘 어라운드 코너 투어. 이 서울의 모든 어라운드 코너를 찾아서. 근데 볼 거 많으니까 되게 좋다. 아 귀여워. 땡땡. 동물농장이네. 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조그맣고 가만히 있지. 나 인형인 줄 알았잖아. 진짜. 어 우와 여기 새도 있네. 너무 귀여워. 오, 진짜 여우같이 생겼어. 이거 이렇게 들고 갈 것 같아. 어, 너무 귀엽잖아. 이게 뭐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맞는 거야? 지금? 그니까, 이 길거리에 새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엥? 쳐다본다. 안녕. 엥? 쇼핑을 또 잔뜩 했으니까 잔뜩은 아닌데 오늘은 좀 괜찮은 걸 많이 샀어요. 일단은 짠! 요거는 사실 제 건 아니고 동생이 산 브라팟이. 열어봐도 돼요? 네. 재질이 너무 양털 같아. 어 진짜 완전 보들보들하고 가격이 진짜 괜찮았어 그치? 9,900원. 아 이것도 MOMC 거네. 근데 이 끈이 살짝 불편할 것 같아. 왜? 짜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응? 끈이 뭔가 짧다 그래야 되나? 근데 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그냥 이거는 사실
뭔가 속옷이라기보다 그냥 진짜 약간 옷처럼 받쳐입는 그런 느낌이다. 그치? 이렇게 브라탑. 다음에 또 요거. 짜잔.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속에 입고 있는 건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왠지 실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개 더 샀어요. 진짜 괜찮지 않아 근데? 어, 갖고 다니면서 왠지 하나는 입고 한번 여기다 입어볼까? 잘 어울리는지? 하나는 입고 하나는 손수건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아이씨 진짜 뭐 손수건이야. 내가 재질이 손수건. 이렇게 입고 어때? 하얀 거랑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봐봐. 아 약간 둘 다 잘 어울리는데 느낌이 그냥 되게 달라. 느낌이 달라? 근데 얘랑 이 가디건이랑 조합은 왠지 흰색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어 약간 여리여리 느낌.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샀었던 것 같은데 2만 얼마에 샀는데 얘는 2만 5천원에 샀어요. 얘는 2만 원 초반대. 자 다음은 짜잔. 이거 진짜 되게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맨날 홍대 갈 때마다 사고 싶었던 건데 근데 요번에 샀어요. 저번에 못 사가지고 너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입고 올까 이거? 귀여워? 향미 같아. 향미? 동백이? 귀여운데 진짜? 이거 그냥 굳이 머리 안 묶어도 이렇게 팔찌처럼 이 색깔이 되게 오묘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에 핑크색 섞인 체크무늬예요. 완전 귀여워. 가격은 6,500원. 자, 다음은 야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샀어. 그치? 다음은 짜잔. 제가 사실 평소에는 요 키르시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요게 미니백이고 사실 촬영할 때 카메라랑 삼각대 딱 길이가 맞아가지고 요걸 들고 다니는데 근데 자꾸 삼각대가 조금 길어가지고 다리가 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쭉한 가방을 되게 찾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괜찮은 거 찾았어요. 바로 스컬프터. 얘 발음 진짜 안 돼. 스컬프터 가방을 샀습니다. 완전 귀여워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쁘고 짜잔. 제 동생은 사실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엄마가 등산 갈 때 쌈짓돈 넣어주는 가방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때? 어때 지민씨? 아름다워. 뻥치시네. 이렇게 하면 얘 여기다가 카메라 딱 눕히면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귀여워. 자 요걸 샀고 그다음에는 아트박스에서 아트박스에서 요 인형을 샀어요. 요거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있잖아 찐아 그거 알아? 얘네 자석이 좀 약간 뭔가 응? 어떤 거는 잘 붙고 어떤 건 잘 안 붙어. 얘 심지어 손에 자석이 잘못 달린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 이렇게 원래 꽂는 저희 집에 그 거실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봉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달아놓으려고 샀는데 얘 손 약간 삐꾸야 이상해. 이렇게 요거랑 오리랑 시바견. 시바견 이렇게 세 마리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6,000원이에요 6,000원. 솔직히 좀 비싸 그치? 다음은 짜잔 짜잔 데일리 라이크. 요것도 이건 제 건 아니에요. 요거는 동생 건데 열어봐도 돼 이거? 응. 복조리로 만들어줘. 복조리 가방이에요. 복조리 가방. 신사동에 데일리 라이크라고 이렇게 귀여운 매장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진짜 귀여운 거 많더라고요. 거기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사람이 가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쁜 스티커 진짜 많았어요.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약간 신발 주머니 가방 같이 생겼는데 네?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 그냥 심플하게 메고 다니기. 또 요새 이런 가방 많이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맞죠? 심지어 속주머니까지. 어 진짜? 핸드폰 여기다 쏙 넣고 다니고 있어요. 속주머니가 쏙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비숑 무늬가 있어요. 비숑 맞아 이거? 맞지? 비숑 솔직히. 같아. 응. 딱 봐도 비숑 같아. 요것은 가격이 얼마였지? 9,800원? 9,800원이었어요. 요게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제 동생은 라지 사이즈를 샀답니다. 하고 드디어 대망의 저희가 신사동 가가지고 뭐 젠틀몬스터 뭐였죠? 젠틀홈을 갔어요. 뭐지? 제니랑. 블랙핑크 제니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쇼룸을 만들었는데
짜잔. 여기서 이제 이런 책자 같은 걸 주는데 이렇게 거기 아예 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에 모습이 이렇게 완전 귀여워. 인형의 집처럼 약간 그 바비 이런 게 약간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보석 스티커. 보석 사탕. 하여튼 여기에 스티커가 이제 여러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이거 나중에 제 메모보드에 붙여놓으려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 굿즈를 하나 사왔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봉투가 되게 완전 고급지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끈도 그렇고 여기에 이 뭐지 태그도 달려있는 것도 진짜 단단하게 완전.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짜잔. 야 이거 진짜 핫한 근데 진짜 묵직하다. 응. 여기 거기에 이제 그 캔디샵 같은 그런 컨셉의 쇼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핸드폰 캔디를 사왔습니다. 잘 안 보여. 야 근데 이거 뜯기 너무 아깝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치? 짜잔. 너무 안 보여. 언니 나중에 리셀하면 되게 비싸겠다. 진짜. 너 짜증나. 너 그거 하면 나 못 넣거든 영상에. 아 왜? 내 개인적인 말인데. 개인적인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맛일까 이거? 차탕 맛이겠지? 근데 야 이거 하나에 238칼로리야. 미쳤지? 근데 진짜 묵직해요. 이거 하나에 5,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 봉투랑 같이 주는 거 치면은 굿즈 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완전 성의 있게 만든. 예쁘다. 뜯기 너무 아까워서 지금 못 뜯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오늘 쇼핑을 했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쇼핑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전 되게 귀여운 것들 너무 많이 사고 예쁜 데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사진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홍대에 그 방 탈출 카페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 홍대가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 테마가 꼬레아우라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뭐지? 방탈출 그 테마인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탈출을 그동안 진짜 살면서 한 5번 정도는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제가 갔던 방탈출 중에 제일 되게 스케일도 크고 진짜 방이 계속 나오는데 막 엄청 뭔가 장치 같은 게 진짜 신박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치 진아? 심지어 진짜 뭐 이거를 스포일러를 할 순 없으니까 진짜 말은 할 수 없지만 진짜 가면은 조금 막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막.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왔답니다. 내일 또 아주 바쁜 하루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일 한산한 곳으로 토마토 매실청? 맞지? 토마토 매실청을 만들고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봅시다. 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토마토 청을 만들 거랍니다. 토마토 청 예! 가져오세요. 야 빨리 바람 꺼줘. 바람 안 끄면 소리 못해. 진짜 더워 죽어도 참아. 와 골드 키위 청도 만드네. 알싸 알싸. 일단은 어제 산 방울 토마토. 야 여기서 할래. 응. 뭐 해야 돼 이거? 방울 토마토 씻고. 와 이쁘다 색깔. 정말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냥요. 제 속마음인데 왜 대답하시죠? 아 정말 그렇게 큰 속마음이 어딨어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전 이번 주 내내 동생한테 끌려다녔어요. 이거 꽃다리 따 알아? 따! 따? 따는 거 맞아? 응! 아니 왜냐면 뭐 매실인가 뭐는 꽃다리 안 따지 말라고 막 그러고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 아니 따고! 응. 하여튼 따는 게 맞다 이거지? 응. 그래. 네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해본다. 이응 이응. 얼마나 해야 되는데? 몰라.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인데. 아, 그래? 자, 이제는 끓이는 물에 토마토를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 무서워. 근데
엄청 교복 데친다 했어. 어, 저 엄청 조금? 응. 아, 칼집 나서 데쳐야 되는데? 아, 슛! 잠깐만. 어떡하지? 꺼내. 다시 써. 선생님, 토마토가 벌써 쭈글탱해졌는데 그건 어떡하죠? 먹혀요. 아, 귀여워. 그건 먹혀. 응. 토마토 칼집을 얼마나 내줘야 돼, 근데? 살짝 껍질 벗기려는 의도가 있어. 나도 그냥 바보 똥바보 취급을 하네. 나도 알아 임마. 잘 안 돼서 그렇지. 계속 물어봐. 토마토 너에게 상처를 입힐 거야. 아 뭐? 야 손 성취했어? 예. 너 토마토 좀 만들고 싶다가 전 난리를 쳤었잖아. 이거 고기 먹을 때도 먹고 와인이랑도 먹고 그냥 밥 먹고 입 텁텁할 때도 먹고. 아 저 막 평소에 밥 먹고 입 텁텁할 때 잘 못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줘야겠구나. 어 냄새 향큼해. 향큼해? 상큼. 아 냄새가 향큼해요. 상큼하다고. 놀리지 마! 예! 됐다. 자, 가져가시고, 이걸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나는 이게 회사에서 자주 가던 식당에서 나왔던 건데 맨날 밥 먹고 난 후식으로 먹으라고 주는데 난 이거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었는데 다들 안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단 소리는 나도 싫을 수 있단 소리? 거의 만들 때쯤 와서 한 발 빼기? 맛있겠지 뭐. 방울토마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걸 달콤한 매실청에 담갔다는데 굳이 맛이 없을 리가. 됐어? 야 이거 너무 귀엽고 징그럽다. 됐어. 야 약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그 계란 병아리 생기기 전에 약간 그런 느낌. 왜 생명의 신비로움을 왜 그렇게 기함을 해. 자 여러분 저희의 매실청. 이게 누가 담근 매실청일까? 할머니? 할머니가 담그신 것 같은 매실청이 있어요. 이것을 와 이거 처음 기분인가 봐. 뽕 200까지 넣어줘. 왜 그래? 귀찮다. 200? 200까지? 내 생일 다 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물을 넣어? 어. 여기 빨간색 끝까지 됐어 됐어. 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것도 너무 진할 수도 있어 사실. 너가 맛봐. 너무 진해. 아니 이게 이게 여기에 절여진다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야 너무하다. 아 춘장 개 아파. 이렇다 넣어봐. 몰라? 예? 너 그 물에 좀 더 넣자. 응. 토마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토마토 먼저 넣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과학 실험 수준. 자, 토마토 여기다 푹 넣은 거야? 어, 몇 개 원래 토마토 넣고 물 넣고 토마토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끄럼틀. 망한 것 같아. 망한 듯. 그치. 토마토가 너무 약해서. 그치. 조금 너무 많이. 다 했더니 토마토 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같지. 아니, 진짜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 살생조치 하고 싶지 않거든? 미안해. 요만큼 남은 거는 그냥 얘만 넣어도 될 거. 그래? 아니, 물 조금만 넣었다. 됐어? 좀 진하면 맛있겠지 뭐. 그치? 진하면? 조금 달큰하겠지 그냥. 됐어 됐어! 됐다. 지게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지니 나를 너무 똑딱똑딱 피곤하게 하지요 딱딱딱. 사실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아주 즐겁다는 거 알고 있지? 몰라 이 새끼야. 랩한 줄.
그래서 1, 2일 놔뒀다가 먹고 1, 2일? 응, 1, 2일 놔두고 더 오래 놔두면 더 맛있대. 더 오래 놔두면 안 된대 막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오래 놔두면 더 맛있대. 그렇군요. 엄청난 비법이었습니다. 와 완성!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페미니가 만족해.